사람이 사는 곳. 그곳에 오랜 시간 우리의 곁을 지키며 함께 살아온 존재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동반자로 삶을 함께하는 존재. 이들로 인해 사랑을 나누고 웃고 울며 우리는 한없이 행복한데, 그런데 개는 우리와 함께 있어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들 옆에 있기에 충분한 존재일까요? 아이고, 뜯어 먹어 이거. 사람의 숲에서 살아가는 개와 마주할 시간. 이제 눈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가로운 휴일 오후. 자, 로또야, 물어. 자, 자, 자. 가족이 모여 있는 거실이 떠들썩합니다. 제일 만만히 보는. 와. 이 소란스러움을 일으킨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바퀴 소리나 애기 소리가 났을 때 듣는 거야. 아무 괜히.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반려견 로또입니다. 이제 한 살이 된 로또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입양되었는데요. 이중이 깊게. 로또가 온 이후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아이들입니다. 어디가? 방구. 자, 이쪽 살. 이쪽 살. 아, 로또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제가 지었어요. 한결이 오빠가. 오, 무슨 의미예요? 어, 그때 엄마가 행운. 로또라고 있어갖고 얘 잘 키우면 로또 1등 당첨되라는 의미로 그냥 장난식으로 지었는데 진짜 되었어요, 이름이. 어, 로또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많이 좋죠. 많이 좋아요? 네. 얼만큼? 많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족이고 말 잘 듣고 막 예쁘잖아요. 오라입니다. 로또는 몇째야 지금 그러면은? 어, 여섯째죠. 우리 가족이 다섯 명이니까 여섯. 축복처럼 찾아온 막내 로또. 새롭게 가족이 된 로또에게는 많은 보살핌이 필요했고,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로또의 보호자가 되어주었고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큰아이가 아들이기도 하고 5학년, 4, 5학년 되면서 살짝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예민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강아지가 있으니까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네,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얘를 통해서 말을 안 하던 거를 조금 더 여는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들이 강아지의 보호자가 역할이 되어주니까 뭐 먹고 자고 이렇게 배변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의 아빠의 어떤 보호자의 역할을 이해해주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는 것도 아주 긍정적인 변화로. 만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입양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칩을 인식해 유실 등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 성원 씨는 걱정이 있습니다. 몸무게 재면서 이만큼 늘었네 뭐 했네 그래서 쭉 지네 했는데 이제 2kg대부터
이때부터 조금 정체인 거야. 이 몸무게가 지금 몸무게랑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금 그래도 2.5까지 5.5까지 쪄가지고 좋다 좋다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왜 빠지지? 이렇게 된 거야.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로또. 오늘은 초음파 검사와 엑스레이까지 찍는 해야 할 검사가 많은데요. 로또를 데려온 후 처음 찾는 병원에서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은 가족. 그러니까 조금 심각하긴 하지. 좋아진 옛날에 선생님 그랬어요. 좋아지는 거는 뭐,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거지. 이게 울어? 마음이 아려가지고. 말 못하는 로또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픈 한결이. 폐동맥 협착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로또는 2년에서 3년이라는 시한부를 선고받았습니다.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최선의 치료라는데요. 오른쪽 심장 쪽이 이렇게 커져 있는 모습이 있고 보시면 한심한 쪽이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주폐동맥이라고 해서 폐동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폐동맥성 협착증 있잖아요. 그래서 폐동맥 판막 뒤쪽에 폐동맥이 커지고 여기 압력 걸리면서 오른쪽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제 폐동맥 문제 있을 때 아이가 보는 모습이고 그만큼 오른쪽 심실 쪽에 계속 압력이 걸리면서 이 벽의 두께가 굉장히 많이 두꺼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죠. 이렇게 곁을 지켜주는 것이 로또에게 힘이 될까요? 그날 오후 형아 한결이와 놀이에 푹 빠진 로또. 적선 머리. 그 틈을 타 엄마가 로또에게 먹일 약을 준비하는데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약 먹는 건 다 싫은가 봅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온 가족이 파티 준비에 한창입니다. 로또 생일은 5월이니 생일 파티는 아닌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지네요. 와, 애들 이거 이쁘지? 내일 우리 신나게 이제 강아지 오면 파티해 주자. 자, 이제 우리 파티 준비 끝. 내일 보자. 와. 로또를 위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예정이라는데요. 로또가 좋아할지 가족들도 궁금하답니다. 최대한 로또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얘가 행복해야 또 저희 가족들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도 아이가 원하는 거를 사는 동안에 건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걔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간과 함께 지내게 된 걸까요? 전 세계 개의 품종은 약 35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척추 동물 중 가장 많은 변종을 가진 동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는 아시아 회색 늑대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인간과 늑대가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고 사냥을 하면서 인간과 늑대의 관계가 발전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개는 돼지, 닭 등의 다른 가축과 달리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기 전부터 함께했던 유일한 동물이며 가장 오래된 가축인데요.
when food was a little scarce, it became an easy option for wolves to come and eat that food, use that in order to survive. And in doing so, that brought them closer in proximity to human beings. 그 오랜 세월을 인간과 함께한 개. 어쩌면 인간이 개를 길들인 것이 아니라 개가 인간을 길들인 것은 아닐까요? 사람이 개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금 실제로도 지구상에서 사람 다음으로 번성한 동물이 되었다. 사람 다음에 가장 지구상에서 번성한 동물은 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라 개가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는 어떨까요? 새 가족과 집을 좋아할까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격한 환영이 이어집니다.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모습인데요. 아이들에겐 보살펴야 할 새로운 막내죠. 새 집과 새 가족이 신기한지 탐색에 나선 강아지. 조금씩 알아가고 적응해 나가겠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빠도 신난다. 너네가 좋아하니까 더 좋다. 우리 그 이름 후보를 일곱 개를 만들었었잖아. 응. 기억나? 응. 각자 원했던 거. 응. 여기 봐봐. 여기 일곱 개 중에 고를 거야. 겹치네. 여섯 개. 세븐. 1번 콜라. 2번 럭키. 3번 간장. 4번 토토. 간장? 5번 버플. 6번 까치. 7번 세븐이었어. 세븐. 한결이가 원하는 건? 콜라가 제일 좋은. 한결이는 콜라? 은결이는? 럭키. 럭키. 엄마는? 잠깐만 생각 좀. 아, 럭키해라. 최 마지막에 말하면 안 될까요? 아, 저도 마음에 정해놓은 게 있어서. 콜라팀. 콜라팀. 그냥 이름이 콜라야. 그럼 우리도 둘이 럭키팀. 우리도 럭키팀. 럭키. 이제 엄마가 엄마의 결정에 따라서 뭐 이름을 뭘로 할지. 새로운 가족에게 이름을 정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럭키팀이고요. 여기는 콜라팀이에요. 콜라. 이제 마지막 결정 한 명이 남았습니다. 눈 꿈뻑꿈뻑했어. 그래. 럭키와 콜라. 과연 어떤 이름으로 결정될지. 여보, 럭키. 우리 백화점에 갔어. 백화점에 갔는데 콜라를 잊어버렸어. 콜라 어디 있지? 콜라? 그러면 백화점에서 아, 콜라 여기 있는데요. 콜라 이거 드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 럭키야. 럭키야. 환희와 실망이 오가는 가운데 강아지는 럭키가 되었네요. 얘 봐봐, 반응했잖아. 봐봐, 반응 봐봐. 럭키가 제일 럭키니까. 럭키야. 럭키야 우리 집에 봉달 축하해 럭키야. 로또와 럭키가 만났으니 행운이 절로 들어오겠는데요. 가족들은 로또에게 받은 행복만큼 로또 역시 남은 생이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반려견이 주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스러움으로 인간을 길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토록 개에게 애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개. 후각은 사람보다 100배 이상 예민하며 청각은 4배 이상 뛰어납니다. 그러나 개가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는 원인은
바로 눈입니다. Dogs have a very complicated array of ways of communicating with us. And eye contact is one of those. We used to call it the look of love. 개는 인간과 눈을 맞추고 눈빛을 교환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동물인데요. 개가 보는 세상은 인간이 보는 세상과 다릅니다. 개는 근시안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약해 시야가 흐리게 보이지만 시야가 180도인 인간에 비해 최대 290도까지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적녹 생명이지만 사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매력은 흰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커다란 동공과 눈 근육에 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심리학과 연구팀은 늑대와 개의 눈 주변 근육을 비교한 결과 개는 늑대와 달리 눈썹과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눈윗 근육이 발달되었고 이는 사람과의 친밀한 소통을 위한 진화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인데요. 일본 가나가와 아자부 대학 동물생명공학 연구팀은 반려견과 주인이 눈 맞춤을 할 때 양측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와 자식 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긍정적인 루프라고, 포지티브 루프라고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과 동물 간에 밝혀진 거는 처음인 거죠. 실제로도 다른 동물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개의 눈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취재진을 보자마자 등을 돌리는 설이. 낯선 사람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아주 어색해. 괜찮아. 설이한테 제일 편한 이제 인사하는 방법은 그냥 모른 척 하는 거. 자기가 안 보인 것처럼 할 일을 하시면은 자기가 나중엔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와서 이제 냄새를 맡을 텐데 그때 이제 무관심한 척 사료를 하나 주던지 하면은 이제 점점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사실 서리가 이 집에 온 지는 이제 2주. 낯선 환경과 사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서리의 관심 속에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영 씨.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다영 씨가 어딜 가든 따라다니는데요. 이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많이 좋아진 것이랍니다. 룩! 룩! Good girl! 영국에서 알아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양률이 확 증가를 해서 보호소에는 마땅한 강아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 이제 강아지를 알아보는데 보호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순하다. 근데 아이들이 몸집이 커서 입양이 안 된다. 좀 데리고 가주라. 아니면은 안락사를 시켜야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 아빠랑 울진 보호소로 같이 갔는데 저기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안 넣으려고 하고 되게 겁먹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겁이 많다는 거는 이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쟤인가 싶다 했는데 맞았어요. 설이었어요. 설이는 유기견입니다. 나이도 4, 5살로 추정할 뿐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저번에 엄마랑 저랑 둘이 같이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현관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 그래서 여기 열쇠 뭐지 푸시는 분 불러가지고 문을 땄더니 아니 진짜 사방이 피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문도 잠가버리고 또 발톱도 다 망가져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데려가서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셔서 마음이 아팠죠. 아 너무 속상했죠. 일단 얘가 아픈 것도 속상하고 그만큼 이제 사람을 찾았다는 것도 속상하고 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되게 걱정이 많았죠. 유난히 겁이 많은 설이. 처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다영 씨이기 때문인지 설이 시선 끝엔 항상 다영 씨가 있습니다. 다영 씨 곁이 아니면 이곳에 몸을 숨기는데요. 어딘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외출 준비 중인 다영 씨. 갔다 온다, 설. 있어? 아이고. 뭔가 안 좋은 낌새를 알아챈 걸까요? 갔다 올게, 엄마. 다영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설이. 다영 씨 역시 이런 상황이 불안합니다. 엄마 곁으로 가보지만 눈은 여전히 현관을 향해 있습니다. 엄마에게 잠시 곁을 주는가 싶었는데 다시 현관 앞으로 돌아온 설이. 설이는 내내 다영 씨가 나간 현관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식탁 뒤 자기 자리로 돌아왔지만 설이 눈은 내내 현관 쪽을 향해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달려 나온 설이. 다영 씨가 돌아온 걸까요? 이렇게 반가울까요? 설이가 온 후로 다영 씨는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영 씨가 없으면 설이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동 교정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설이가 안정을 느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사랑을 주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긴장했어. 아이고 좋아. 우리 서희 배터리는 언제 다 기나? 응? 아이고 이거 꺼. 서희? 영국에서 유학 중인 다영 씨가 방학에 들어와 유기견을 입양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걱정은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서희를 영국으로 데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나 나갔을 때 소리 뭐 했어요? 밖에서 소리 들리던데? 낑낑대는 거? 아, 조미. 조미 조금 소리 냈다가 낑낑 갔다가 그 다음에 괜찮았어. 한 몇 분 낑낑 됐어요? 오래 안 했었는데? 한 번씩 가긴 했는데 뭐 예전보다 훨씬 작게? 5분? 여기서도 적응이 쉽지 않은데 멀리 외국까지 데려가야 하는 것이 어떨지 걱정은 되지만
두 번 다시 서리가 혼자 있게 하지는 않겠다고 다영 씨는 서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거 김치 꽁치 조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처음에 데려왔을 땐 현관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서리.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젠 산책도 함께 하는데요. 사실 집을 나서면 또 다른 긴장의 연속입니다. 서리가 유독 무서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이 불안해하죠.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 어린아이들이 많은 학교 앞이라든가 아파트, 정말 불안해하죠. 빨리 집에 가자고 낑낑거리고, 혹은 바로 앞에서 정면에서 유모차가 오거나 아이가 오면은 옆에 있는 수풀로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펜스를 넘으려고 하고, 네,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해요. 되게 불안한 모습으로 저한테 달려들기도 하고. 얘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왜 아이들을 그렇게 무서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끼 둘과 함께 구조되어 보호소에 오기까지 서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서리에게 사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영 씨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서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서리 다리인데요. 이게 서리가 이제 입양하고 나서 3일쯤 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여기가 뒷다리예요. 요거가 femur. 여기가 femur head인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뒷다리 femur head가 없어요. 이쪽이랑 다르잖아요. 이게 아마도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사고를 당해서 여기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뼈가 녹았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나아 보이지만 여기도 좋진 않대요. 그래서 양쪽 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다영 씨는 영국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꿈도 수의사가 됐답니다. 서리를 영국으로 데려가 수술하는 것을 교수와 의논 중인데요. 서리의 경우는 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얘가 사실 통증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그거를 캐치를 못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얘가 더 예민해져서 사회성 같은 것도 떨어지고 그리고 더 숨고 그러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복잡하죠. 이제 행동 문제랑 이제 진짜 건강 문제가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며칠 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서리예요. 친구구나. 서리. 사람들은 무서워하나요? 어때요? 네, 무서워해요. 물진 않아요, 근데. 입질도 없고 그냥 숨기만 해요. 역시나 낯선 사람을 피하는 서리. 집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죠. 배워야 할 것들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어 다영 씨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나가볼게요. 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영 씨에 대한 서리의 분리불안증. 한 1부터 50까지만 세고 들어와 보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다영 씨를 보자 격하게 반기는 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분리불안이 조금 있네요, 강아지가. 네. 네. 분리불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리불안에 추가적으로 고립장애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자 못 있는 강아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고립장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돼 있어요. 이 친구들은 사람과는 정말 다른 동물이고, 그 다음에 습성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도 달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우리랑 같이 산다, 반려견이 되기로 했으면은 사람이랑 같이 사는 규칙을 조금 배워야 돼요. 개도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걸까요? 외로움이 쌓여 마음의 병이 되어버린 건지 서리는 혼자 지내는 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규칙은 서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야 돼요. 우리 보호자가 정해야 돼. 지금은 어느 정도는 서리한테 이렇게 맞춰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칫 강아지가 잘못 이해하면은 나가 있는 시간 동안 이런 심리, 꾸준한 이렇게 불안해하는 심리를 계속 학습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저기 현관 앞에서 이렇게 지금 못 나가게 막아놨잖아요. 강아지 현관 앞에서 엄청나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관이랑 별개 되는 장소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기다려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리는 이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영 씨와 함께 말이죠. 혼자 있으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기 위해 혼자 있는 법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규칙과 믿음은 다영 씨가 가르쳐야겠죠. 이것 역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다영 씨와 함께 있는 서리. 이제 서리는 행복하겠죠? 서리한테 바라는 거는 행복해지는 거? 일상생활이 편안해져서 행복하게 저희랑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개와 함께 지내온 인간은 카밍 시그널이라는 개의 언어를 통해 소통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가 배를 보여주며 눕거나 눈을 맞추고 꼬리를 흔드는 것은 행복하고 좋다는 말입니다. 개는 다양한 바디랭귀지로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소통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강아지는 사람과 교감하는 능력을 타고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생후 8주의 강아지에게 어퍼둥컵 두 개 중 하나의 간식을 둔 뒤 실험자가 간식이 있는 곳을 가리켰을 때 평균 67%의 강아지가 사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아이에게 말하듯 높은 톤으로 강아지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강아지들은 평균 6.2초 동안 실험자의 얼굴을 응시했는데요. 강아지 375마리를 대상으로 한 이 실험은 사람과 대면한 적도 없는 강아지도 사람의 행동에 반응한다는 것이며 이는 강아지들이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사회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개들은 주로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가진 이 바디랭귀지에 따라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냄새, 호르몬의 냄새를 맡아서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죠.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는 동물인지 학자들이 MRI를 통해 개의 신경 반응을 조사한 결과 주인의 냄새에 대해 미상핵이라는 개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헝거리 웨티비시 로란드 대학에서는 인간이 내는 소리에 강아지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최초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놀라운 점은 개와 인간의 뇌가
감정 처리에 유사한 점을 보였다는 것.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개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는 개와 인간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과 소통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So what they've discovered is that dogs experience very similar emotions to us, that the same areas of the brain are activated with particular emotions. And so in some respects, dogs are quite similar to us.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이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집과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10살 초롱이는 특히 누군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면 이렇게 보초를 섭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왜 매번 혼자 지킴이를 자청하는 것인지. 하나 씨는 그런 초롱이가 신기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초롱이가 부부와 가족이 된 지도 벌써 8년. 그 사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흘러가는 추억이 되었다네요. 조용하지만 낯가리고 예민한 초롱이와 친해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 씨를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또 해? 초롱이 또 해? 초롱이 준비 땅! 준비 땅! 준비 땅! 준비 땅! 초롱이는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초롱이는 저희 시어머님이 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거기 옥상의 반대편에 이제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방치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불쌍해서 이렇게 하고서 몇 번 주었더니 어머니 올라오면은 이렇게 하고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사시는 분이 아 그렇게 할 거면 데려가라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화가 나가지고 데리고 오셨대요.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막 털도 귀 뒤에도 잔뜩 이렇게 뭉쳐서 피부병처럼 되어 있고 털도 완전 다 이렇게 엉망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약간 피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피부병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공부방을 운영하는 하나 씨. 매일 오후 아이들이 들락거리는데요. 초롱이 좋아하십니까? 아이들은 초롱이를 좋아하지만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는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예민한 초롱이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안전책이죠. 공책? 공책도 안 가지고 왔어? 수업할 때 이거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그냥 한 번만 보는 거야? 근데 책을 갖고 왔어? 어떡해? 선생님 복사해줄게. 그러면 손을 주세요. 하나 씨가 오후 내내 아이들과 씨름하는 동안 오케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초롱이는 익숙한 듯 안전문 뒤에서 거실을 지킵니다. 초롱이가 이곳에 오기까지 네다섯 번의 파양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파양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살의 초롱이는 경계심 많고 예민했습니다. 그런 초롱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바로 하나 씨 남편 호진 씨인데요. 처음엔 하나 씨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까칠한 초롱이였지만 이상하게도 호진 씨는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키워본 적 없던 호진 씨는 초롱이를 대하는 방법을 몰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는데요.
불쌍한 마음에 데려왔던 게 컸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준비되지 않았던 게 더 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족같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불편해진 것도 있지만 얘가 있음으로써 더 커지는 행복은 이제 다른 여느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하고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8년을 함께하며 많이 편해졌지만 가끔 초롱이는 이를 드러내며 알 수 없는 경계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와서 제가 아 예쁘다 얘가 얼굴을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댔는데 물으려고 입을 엄청 크게 해서 앙 이렇게 한 거예요. 초롱이를 데려오며 하루 두 번 빼놓지 않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산책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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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산책을 하다 보니 자주 보는 사람들과 반려견들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고 가까이 가지 않던 초롱이도 잘 지냈는데요. 하나씨 부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도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오빠 쫓아다니긴 해요. 여기 와서도. 네, 처음에는 진짜 친구들 보고 흥분해가지고 저희가 목줄을 꼭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익숙해지니까 목줄을 풀어준 거예요. 초롱이의 알지 못하는 인연을 치유하기 위해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보다 힘들었던 건 초롱이였을 겁니다. 앵두라는 저기 웰시코기 친구랑은 처음에 이제 좀 별로 안 친해지고 좀 이렇게 초롱이가 다가가면 도망가거나 앵두라는 친구가 다가오면 또 초롱이가 도망가고 으르렁거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엄청 많이 친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익숙해지고 초롱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씨와 호진 씨의 사랑이 초롱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아물게 만든 거겠죠. 푸른 하늘이 눈부신 주말 아침. 거실이 짐으로 가득합니다. 알아요. 네. 삐진 표정, 삐지면 완전 삐진 표정 나오고, 네, 막 뭐 원하는 거 있으면은 원한다고 표정 다 보이고, 똥 마려우면 똥 싸러 가자고, 그치 낑낑대고 다 표현해요. 지금 표정은 어때요? 지금은 빨리 이제 나가자. 캠핑 가요 하는 것 같아요. 초롱 이따 수영해. 가야 돼. 천안에서 원주로 이사 오면서 부부는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는데요. 캠핑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초롱이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주로 이사 온 지가 2년이 됐어요. 코로나다 보니까 어디 여기 이사 왔는데 갈 데도 없고 막 주변은 좋아 보이는데 이제 집에서 심심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사람 없는 데를 찾아가자. 이래서 이제 캠핑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제 캠핑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초롱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말마다 이제 캠핑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캠핑을 시작하면서 특히 초롱이에게 큰 변화가 왔다는데요. 하나 씨와 관계가 좋아진 것도 캠핑을 다녀오면서부터였답니다. 차를 타고 갈 때면 창밖으로 시선을 떼지 않는 초롱이. 코와 귀가 실수 없이 움직이며 탐색을 합니다. 뭐가 그리 볼 것이 많은 걸까요?
드디어 도착한 이곳은 부부가 자주 찾는 애견 캠핑장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 초롱이가 그야말로 신이 났습니다.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땐 장소를 찾는 것도 일이었는데요. 초롱이가 다른 반려견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 짖는 경우가 많아 사람 없는 곳만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애견 캠핑장은 저희가 꿈을 못 꿨어요. 아예 다른 강아지들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노지를 찾아서 다니기로 해서 이제 다녔는데 사람이 없어야 풀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일부러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찾았던 것 같아요. 2년이 지나면서 이젠 하나 씨와 호진 씨뿐만 아니라 초롱이도 캠핑을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는데요. 취미를 함께 즐기는 가족이 된 거죠. 캠핑장의 초롱이는 집에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요. 활기차고 건강해 보입니다. 초롱아 좋아?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초롱이랑 같이 쉴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맨날 집에만 있는 것보다 그래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확실히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서가 훨씬 표정이 더 좋지 않아? 맞아. 계속 웃고 있고. 지금 좀 더워서 그런 거고. 좋기도 한 건데. 어? 좋기도 하고. 더운데 저기서 막 아까 점프 좀 잘 뛰어다니고. 초롱이가 좋아하는 또 하나. 물놀이입니다.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 수영도 잘합니다. 예민하고 겁 많은 초롱이는 어디 갔는지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도 넘칩니다. 좋지. 아니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고기들 툭툭 쳐가지고. 이러니 바쁘고 피곤해도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하루 초롱이는 행복했을까요? 다섯 번 정도를 주인이 바뀌고 그래도 그렇게 상처를 갖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한테도 마음을 잘 안 내주고 좀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초롱이한테도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긴 그 초롱이가 그 사람 말 알아듣고 사람과 같다면 어떤 얘기를 가장 해주고 싶었어? 초롱이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초롱아 너 알아들을 수 있어?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같이 살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 맞아. 오빠도 생각해보면 초롱이한테 뭐가 지금 제일 좋은지 뭐가 지금 제일 싫은지 이런 게 가장 궁금하고 그냥 아프지 않고 오래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한테
또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하게 되더라고. 초롱이가 있어 하나 씨와 호진 씨는 행복한데 하나 씨와 호진 씨가 있어 초롱이도 행복할까요? 마주보고 눈빛을 맞출 수 있으니 행복한 거겠죠? 사람과 함께 있는 반려견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행복하니? 이제 이런 부분, 뭐가 필요하니? 왜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말은 안 통해도 그냥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여도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서로가 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실 따뜻한 가정 그리고 따뜻한 보호자가 필요하죠. 얘가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상황이든. 너 언니가 좋아? 오빠가 좋아? 이런 거? 왜냐면 제가 다 해주니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뭐 행복하게 그냥 계속 웃으면서 저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그들도 우리를 사랑하겠죠. 우리가 그들을 필요하듯이 그들도 우리가 필요할 겁니다. 사람과 개는 그렇게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을까요? This is why I always wonder.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얘랑 같이 가면은 내가 눈을 뜨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얘는 나에게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를 살게 한다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걔는 인간에게 종을 뛰어넘은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짠짠짠짠